안녕하십니까. 신남성란데 대표 배인규입니다. 저희 남성란데는 많은 남성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있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조직이고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극단적 페미니스트 시위 그리고 온라인 투쟁을 대항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신남성연대를 만들게 된 그 결정적인 혹시 계기가 있으셨는지? 사실 저희 남성 인권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첨언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태까지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회 문화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해 왔는가를 좀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들은 길거리를 점령했고 동시에 온라인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손을 들게 해주었고, 자금의 대한민국의 이 남성인권의 현실이 대변되었죠. 제 개인적인 움직임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튜브를 삼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봤을 때 어떤 개인 일반 유튜버의 일탈 행위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연대라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성재기 대표님의 단체의 이름을 제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직을 만든 데에는, 어떤 조직과 단체가 생기게 되면 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이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제가 이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여도 죄송합니다. 애아빠입니다. 우리 아이가 3살이고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유부남인데,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 정말 말도 안 되는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가치관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더 나아가서는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요. 근데 제 아이가 이제 단순 계산하더라도 5년 정도 뒤면 그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제작해 놓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나는 남성 인권이라는 그런 대의적인 명분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 싸운다. 이건 제가 가식을 떨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기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 싸운다. 이렇게 좀 건조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그 신남성연대이자 개인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 그리고 진정한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인간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들이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있는 페미니즘 그리고 페미니스트, 수많은 여성단체들의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과 그들의 실제 행동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교육받는 자료를 좀 생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 남녀는 다르다, 하지만 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반면에 여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상호 보완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역할이 맞는 것들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제작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동영상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즉 성인들은 이런 자료를 접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페미니즘,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있다면, 그리고 그 옳은 방향대로만 흘러간다면 저희 남성연대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결코 그렇지 않기에 저희가 이들에 맞서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와 교육적 모든 것들을 올바른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바입니다. 운영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받는 수익도 없어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중들께서 알아주셨고, 이 배인규란 녀석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할지 모르나 이 일에 대한 열정, 진정성만큼은 진심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게도 알아주셔서 매달 1,000원씩 보내주십니다. 많게는 10,000원, 10,000원씩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1,000원이에요. 그 1,000원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돼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여성 시민단체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별풍선 수입이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접었어요. 한 달에 4천만 원이면 말이 안 되는 돈입니다. 저조차도 아, 이 남성연대 활동에 대해서 약간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딱 얼마나 현명하냐면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옳겠으나 돈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엔 대중들이 안다. 그래서 한다라고 딱 접었습니다. 결국엔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지만 국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지만 십시 일반으로 1,000원씩 10,000원씩 도와주는 이유는 정말로 그들에 맞섰던 단체가 없었고 그들에 맞섰던 인물이 없었으며 제가 또 뛰어난 인물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네 자식들에게 올바른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애달음 그것이 금액으로 환산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여가부나 이런 국가기금으로 좀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여성이 좀 불합리함을 겪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막혀있다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쓰이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를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들면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어떤 공고 같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국고가 쓰인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인천 시민 산하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그 집단들이에요. 인천시에서 그런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저희 남성연대가 받아야죠. 왜? 우리 남성연대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에 반대하는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하지만 그거를 낱낱이만 흩어보면 그 대상이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극단적 페미니스트 단체였으며 그런 자들이 많은 그런 국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활동하는 시위 같은 거에 어떤 뭐 차량 섭외라든가 아니면 촬영을 해주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제가 이제 집회할 때 정말 다양한 집회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4단계로 막혀 있지만 맞불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함이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빌리는 것 중에 하나가 5톤 차량이에요. 1시간에 한 300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뭐 현수막도 50만 원 그리고 직원 급여도 굉장히 높은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모아주시는 그런 돈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폐단 그리고 페미니즘의 모순에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대표적인 이런 모순 사례라든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저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좋죠. 정말 열심히 헬스를 하고 식단 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 헬스 트레이너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체중 곱하기 2의 단백질을 섭취하라 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렸냐. 남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성에게 체중 곱하기 2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하면 살쪄요. 하지만 자금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남녀 동수를 정말 강조합니다.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경의 몇 프로를 할당제로 만들고 여소방관의 몇 프로를 할당제로 만들고 이런 남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녀 동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페미니즘의 모순, 그들이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남녀는 같다, 평등해야 된다, 그 평등을 숫자로서 남녀 동수로서 맞춰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할 것 같으면 3D 직업은 왜 여성이 남녀 동수를 주장하지 않죠? 그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하는 페미니스트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논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배설이 있어요. 여기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입장이신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지지자들은요. 저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제 성격을 아실 거예요. 우리 실드 여러분들은. 제가 일배를 하면요.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일배 한다고 하면 저를 지지 안 해주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제 직업 특성상 뭐 일배, 루리앱, 보베드림, 펜코 전부 눈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미니스트에 반대하고
집권 여당에 좀 반대한다는 뉘앙스만 보이면 일베충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페미니스트 진영과 저희 안티 세력들이 저를 놀리는 별명이 리오쩌라는 거예요. 그냥 영어 단어를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해서 막 이야기한 건데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고, 그래 좋다, 나는 리오쩌고 일베충이다. 그 제목이 리오쩌의 뭐 일베 방송 이런 제목을 걸고 방송을 했던 겁니다. 페미니스트에 반대하고 그들에게 대항하면 일베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전 정말 일베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베를 안 해요. 세월호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세월호가 지금까지도 지겹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겹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겨운 부분은요, 이 세월호라는 해상사고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익으로 치환시켜버리는 그들에 대한 명백한 지겨움입니다. 저는 기자님께서 왜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압니다. 제가 과거에 광화문 청사 앞에서 세월호 그 떡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그 앞에서 떡을 쳐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그리고 그 유가족 간에 불미스러웠던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호를 이렇게 성역화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적어도 언론이라면 이것을 대서특필했었음이 옳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묵인했습니다. 생각을 했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유로 그 앞에서 떡을 차버리고 떡춤을 췄습니다. 정말 온 대한민국이 다 알 정도로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과격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역화하고 추모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건 해상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국가 유공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참여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혹시 입장이나 해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스탠스를 고집해왔습니다. 패미들이 저에게 씌워섰던 프레임이 배인규가 조주빈을 옹호한다입니다. 아니요. 저는 조주빈이란 희대의 악마 같은 인간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걔는 이번에 42년인가를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사형시켜버려야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피해자가 비단 여성이라고 하여 그 여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신성시하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보내주고, 피해자가 여성이라서 성역화시키고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피해자가 남성이면 그럴만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까? 실제로 남성이 이런 뭐 성범죄 몰카나 몸캠피싱 이런 것을 당하면요, 여성 패널들이 공중파에 나와서 그럴 행동을 해서는 안 됐다. 애초에 이런 것들이 TV에 방영되는 시대입니다. 공감한다는 대댓글이 달려요. 조주빈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N번방 피해자라고 했던 그 대다수를 살펴보면 본인이 신던 스타킹, 본인이 입던 팬티, 고액스폰 알바를 구하다가 트위터에서 활동하던 자들입니다. 애초에 열심히 공부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카페에서 알바하는 정상적인 여성들이 피해 대상자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과격하게 발언했었던 것 인정합니다. 조주빈은 현대판 포주다. 그리고 창녀들의 해프닝이다. 이것 이상, 이것 이하로 바라봐선 안 된다. 건조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조주빈도 처벌하고 그 피해 당사자들의 피해도 인정하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여성이라고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처벌해야 된다. 신성시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펼쳤었고 이것에 대한 주장 결코 철회할 생각 없습니다. 신남성연대 시위 방식이 과격해서 오히려 남성 인권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오세라비 님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고요.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페미니스트에 맞섰던 그리고 실제로 집회를 했었던 단체들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제성이 없었으며 스타성이 없었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투쟁은 실패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페미니스트들의 투쟁은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기에 정치인들의 표 계산에 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성의당 소속 해일팀의 김주희, 그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주목을 못 받아서 그들에 대항하지 못했고 그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자의 목적은 여성 정치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자가 제도권으로 진입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무조건적으로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올바른 슬로건만 해야 됩니다. 페미니스트들에게 잡아먹힙니다. 한 가지 단언드릴 수 있는 건 책상에 앉아서 페미니즘이 틀렸다. 에헴.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15년 전만 하더라도 페미니즘에 대해 대중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에헴. 페미니즘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알려야 될 시기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맞서서 투쟁해야 될 시기인 것이지 언제까지 앉아서 품위 지키면서 올바른 논조로 조근조근 이야기해야 될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서 자금의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오세라비 선생님이나 뭐 다른 뭐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페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페미니스트 단체의 해일과 싸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조직적이에요. 언론 홍보팀, 외신 보도팀, 언론 제보팀, 카드뉴스 제작팀, 포스터 제작팀, 정말 다양한 분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들이 자작글을 적고 좌표까지 찍어서 댓글까지 싹 다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놀랍다. 나도 이것을 그대로 써먹어야겠구나 라고 배울 만큼 놀라웠는데 그들이 외신의 제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외신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지극히 제공된 정보에 한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제공된 정보를 페미니스트들이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제보를 했습니다. 아니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다. 만약에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 그런 현실 속이라면 한다면 대한민국 남성들 전체가 전부 사이코패스일 텐데 그거 아니다. 얘기라도 한번 들어봐달라. 수없는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외신들의 인터뷰 약속이 잡혔고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여성을 아직도 때리고 있고 감금하고 있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으며 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선동과 날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막고 막았죠. 이 성별 갈등을 조장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성별 갈등을 조장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니까 돈 많이 보내십시오. 페미니스트임을 명확히 알고 이런 질문 자체가 그들이 의도한 프레임인지 이 정도의 사리 분별 능력은 이미 대중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 갈등을 유발하는 단체이자 조직은 페미니스트이고 그것에 대항하는 남성들의 그 방향성과 길이 옳다는 것을 대중들이 알기에 그것들이 금액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아무리 새치 혓바닥으로 대중들을 속이려 해봐야 대중들은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대중들을 속여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신남성연대의 활동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언제까지 활동이 지속 가능할지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지금 남성연대의 주가를 코인으로 비교하자면 비트코인 100원대입니다. 얼른 풀 매수 때리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데모꾼이에요. 집회하는 사람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코로나 풀리고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 그들은 다시 한번 길거리 투쟁을 통해서 그들이 여태까지 몰려왔던 이 수세를 뒤집는 역전 한 판을 노릴 것입니다. 제가 돈돈 하는 코인파리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악착같이 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풀리고 한 1년 정도 뒤에 정말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무대 정도의 크기를 설치를 하고 카메라도 일반 그냥 핸드폰 카메라가 아닌 방송국 카메라팀을 불러서 드론 카메라까지 띄우고 무슨 어그로를 끌던 간에 그 앞에 몇만 명을 모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규모의 반페미 집회를 할 겁니다. 그들이 여지껏 정말 멋진 퍼포먼스와 수많은 집회 기획을 통해서 아스팔트를 점령한 이미지 그 슬로건을 정치인들에게 피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멋들어진 집회를 빵 터트림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어떤 집회를 하던 간에 그들의 집회 자체를 전부 오징어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 남성연대 또한 광화문에서 밥풀 집회를 통해서 그 집회를 착살낼 것이요. 그들이 강남역에서 진행을 한다.
저희는 강남역 일대를 접수해버릴 겁니다. 성별 갈등 이슈에 관심 없는 대중들로 하여금 한쪽 집단이 명확하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성연대의 진가는 코로나 4단계가 풀리고 아스팔트 투쟁이 있어서 발휘될 것이니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저희 이루시사 시청자와 그리고 쉴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이루시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배인규입니다. 사실 저는 나이도 아직 많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들과 어떻게 대항해서 싸워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투견입니다. 부디 저런 인간에 대해서 봐주지 마시고 저희 남성연대의 숨기는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잘 싸우는지에 대한 그런 건조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저는 정말 제 아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이 투쟁의 길을 동행하시다 보면 반드시 아시리라 확신드립니다. 어렵지만 소수지만 힘들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 터이니 못했다면 채찍을 때려주시고 잘했다면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한번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해주신 일요시사 PD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방송 속 시원한 시민 활동 속 시원한 투쟁을 대표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